하셨잖아요. 이게 제가 그 신사임당님 책에서 뭐 100만 원짜리 사업 10개 해봐라 뭐 이런 식의 제가 메시지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전부터 이걸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네, 저는 한 가지 일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한 가지 일로 뭔가 천만 원, 이천만 원 버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쪼갰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10개를 하면 한 천만 원, 월 천만 원 정도 사실 소득은 뭐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심사임당님 채널에서 그 이야기를 해줘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말고도 있구나. 예, 정상이 아닌 사람이 또 있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서 지금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뭐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고 계신 게뭐 스마트 스토어, 쉐어하우스, 뭐 보험 영업, 뭐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뭐 이런 것들 하고 계신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월 배당 100만 원 받는 거. 배당도 네, 받고 그런 있고요. 일을 이제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은 진짜 하루에 한 가지, 그러니까 일을 하기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이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말씀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바쁘시지 않으세요? 안 바빠요. 그래요? 뭐 코로나인 영향도 있는데요. 왜냐면은 뭐 보험이나 뭐 증권이나 이런 거는 좀 만나서 해야 되는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는 좀 비대면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만들어 놔서 그래도 보험이나 증권사 이런 건뭐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코로나 영향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언제나 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을 만들 때좀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한 1년, 2년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일을 또 시작하고 그 일에 또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 일을 또 시작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면 사실 첫 번째 일이 엄청나게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 한 1, 2년 정도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하나는 굴러가고 있고, 두 번째 또 시작을 하면 또 같이 굴러가고, 세 번째 같이 굴러가고, 그리고 뭐 투자 같은 거는 뭐 언제나 또 계속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가지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를 새롭게 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습관화가 되면은 맞아요. 다른 걸또 추가하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가신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데려다 줘요. 초등학교 유치원 데려다 육아에 주고, 이제 저는 이제 쉐어하우스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책도 쓰고, 뭐 시황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스케줄이 있는 날은 또 다른 스케줄도 가고, 그리고 이제 3시 반에 아이들을 픽업하러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끝나니까 픽업해서 이제 집에 데리고 가서 저는 이제 집에서 그때부터 일을 하거나 또 이제 아이들과 시간 보내거나 또 아이들과 저녁 먹고 뭐 이런 일과예요. 되게 심플해요. 그 이제 신사임당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1억이나 5억 뭐 10억 이렇게 하나에 올인하면은 이게 실패하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작은 도전들을 많이 해서 그 맞아요. 성공을 해나가라는 맞아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해보니까 추천을만 해보세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세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시작하면 당연히 힘들죠. 부담이 그쵸. 크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에 투자금을 막 몇억씩 낸다, 몇천만 원씩 낸다 그러면 못해요. 대출 받는 것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런데 일단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보험 영업을 시작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증권사 일들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점점 이제 시작해서 이제 점점 뿌려놓으면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10가지 일이 한 번에 돌아가. 그리고 안 돌아가면 사람을 쓰시면 돼요. 사람을 쓰시면 저한테 오는 수익은 적지만 일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중 7개가 진행 중이고, 한 7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2개를 더 시행하시겠다고. 네. 그제 그중 그 100만 원, 월 100만 원 이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제 주식 투자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배스킨라빈스 점장을 이제 5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하신 건데, 네. 그 계기가 혹시 있나요? 일단 배스킨라빈스에 들어갔던 자체는 그 가맹점주님,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셨어요. 가맹점주님의
뭐 추천으로 네. 갔던 건데 매니저를 하면서 네. 진짜 많이 느낀 게 있었어요. 네. 이게 진짜로 프랜차이즈의 일들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베스킨라빈스 뭐 이렇게 지점을 열고 네. 뭐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또 되게 우리 매장은 특이했던 게 베스킨라빈스하고 네. 던킨 도너츠하고 같이 있었던 같이 콤보 매장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아, 네. 콤보 매장이어서 네. 아마도 사장님은 처음에 그렇게 많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그냥 네. 뭐 다른 여느 사장님처럼 네. 가끔 오셔가지고 이렇게 관리도 하시고 네. 뭐 오셔서 이제 차도 한잔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고 네. 사람도 계속 구해야 되고 뭐 주문에 대한 발주도 계속 해야 되고 네. 뭐 어떤 크리스마스 이벤트나 이런 때 엄청나게 케이크나 도넛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일들을 이제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다른 자비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거의 이제 많이 네. 맡기셔서 네. 제가 엄청난 경험을 했었어요. 거기서 진짜로 제가 거의 이제 뭐 운영도 하고 사람도 뽑고 아르바이트하는 아이들도 이제 관리하면서 네.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깨달은 게 있는데 네. 그 깨달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프랜차이즈는 쉽게 도전하면 안 된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네. 수익 내기도 네.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어쨌든 개런티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 베스킨라빈스에.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주문 발주나 이런 것도 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네. 아이스크림은 얼리면 되잖아요. 네, 유통기한이. 네. 네. 폐기가 많이 없는데, 네. 아이스크림 외에 뭐 던킨 도너츠나 이런 베이커리 같은 거는 폐기가 많다고. 아. 그러면 그게 다 거의 손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쉬는 날 제일 바쁘고요. 남들 쉬는 날. 네네. 남들 일할 때 좀 한가해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뭐 설날, 추석 엄청 바빴어요. 가족하고 같이 못해요. 네. 그러면 베스킨라빈스 매장이 보통 이제, 물론 시작할 때 그 돈도 많이 들지만. 그쵸.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창업할 때 면접도 못 보고. 그쵸, 면접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도 사실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익의 폭이 어때요? 뭐 대략 영업 이익률이라 할까요? 이익은 잘 나요. 잘 나요? 이익은 잘 나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 좋은 상권에 입지하셔야 된다는 거. 네. 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입지가 좋지 않으면 네. 안 팔려요. 네.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에는 월세가 비싸잖아요. 네네네. 그럼 월세도 많이 내셔야 그쵸, 되고 그쵸. 그리고 또 어쨌든 계절을 타는 네, 맞아요. 음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실은 조금 비수기라고 보셔야 돼요. 여름에는 또 잘 되고 하지만 또 이제 크리스마스나 추석이나 뭐 네. 이런 설날 같은 이벤트에 네. 케이크 되게 많이 팔려요. 네. 그때 이제 거의 1년 네. 매출에 한 5, 60% 이상 버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사장님만 하실 거면 진짜 쉬워요. 네. 밑에 매니저 두고 네.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하고 네. 사장님만 하실 거면은 진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네. 네. 수익은 그만큼 더 줄어들겠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어쨌든 은퇴하고 뭐 이런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식경도 많이 못 쓰실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베스킨라빈스 점장을 하시면서 GG2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책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제 제가 그 책에 좋았던 거는 이제 일부 주식책들은 이제 뭐 무리한 이제 투자 기법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면 뭐 수익률 대박 난다. 네. 이런 식의 좀 뭐랄까요 좀 과격한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굉장히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투자하시는구나 네.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책 제목도 벌써 리밸런싱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그 책의 제일 첫 장에 보면 이제 뭐 기업 분석,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맞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뭐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가장 많이 이제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게 네. 어떤 사람이 사봐. 네, 그렇죠. 친구가 이거 네. 좋다. 이거 좋아. 네. 이거 뭐 상한가 가. 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나 뭐 샀는데
얼마나 올랐어. 네. 뭐 얼마 벌었어. 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럼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했죠. 저는 네. 이제 펀드가 되게 호황기일 때부터 펀드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렇게 다 시작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네. 계속 그렇게 하시면 졸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졸업이냐면 네.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생력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졸업을 못해요. 계속 추천을 받아야 돼요. 네, 그쵸, 그쵸. 계속 누군가에 그쵸. 의지해야 되고요. 그쵸. 계속 뭔가 아 이거 상한가 갈까 저거 상한가 갈까 막 기웃거려야 돼요. 그러면 졸업을 못하신다는 거죠. 계속 학교만 다니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결국 졸업을 해서 내가 뭔가 응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셔야 되는데 네.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꼭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꼭 접근을 하셔야 네.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네. 자생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의 성공에 이르시는 게 요 방법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랬죠. 처음에 뭐 친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맞아요. 언제 이렇게 해야겠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언제 그랬냐면 한번 네. 제가 네. 투자했던 기업이 네. 거의 이제 하한가를 이제 몇 번 맞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 뭐 종목 이야기 해도 돼요. 지금 뭐 네. 거의 상폐 직전이거든요. 팍스넷이라고 네. 블록체인 기술의 네. 굉장히 그 선두주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뭐 언제는 뭐 상한가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막 이제 아 이거다. 네. 나 진짜 투자 잘하나 봐. 네. 막 투자를 하다가 이제 하한가 몇 번 맞고 이제 사실 다행이었던 거는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진짜로 지금은 괜찮은데. 네. 나중에 내가 투자금이 커졌을 때 이러면 진짜 그쵸, 안 되겠다. 그쵸. 답이 없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었죠. 독서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독서를 굉장히 네. 등한시 하시는데 네. 유튜브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블로그 같은 거 많이 보시고 네. 근데 책을 보셔야 돼요. 책을 읽으셔야 네.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 읽어야 되냐고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냥 읽으세요. 아무거나 읽으시면 읽다 보면은 다 걸러져요. 좋은 책을 찾아가게 맞아요.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책을 꼭 읽으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네, 네. 이론이 저한테 좀 정립이 됐죠. 이제 그렇게 많은 주식책들 읽어나가면서 이제 기업을 고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찾아라. 그렇죠. 약간 이거 그 피터 린치가 한 말인가요? 피터 린치도 했고요. 또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네. 그 미주미의 이학영국 교수님이라고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그분이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주위에서 찾아라. 좋아하는 네. 거를 사라.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네. 굉장히 동감합니다. 어떻게 네. 하면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네. 분들이 뭐 이거 사봐 네. 이거 좋아 이래서 사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 네. 기업에 모르죠. 대해서 네. 그 기업이 뭘 파는지 네. 어떻게 돈을 버는지 조차도 몰라요. 네. 근데 처음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좋아한다 네. 그럼 아 드라마 이 드라마 어디서 만들었지? 네.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 먹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네. 아 그럼 이 커피 어디서 만들었지?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매일 쓰는 뭐 핸드폰 어디서 만들었지? 내가 네. 매일 타는 차 네. 어디서 만들었지? 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데 아 그건 어디서 만들었지?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함정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 나만 좋아하면 안 돼요. 주위에 물어보셔야 네. 돼요. 네.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되게 매니아 같은 그런 제품을 좋아하는데 네네. 거기에 투자하면은 네. 사실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옆 사람도 갖고 있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폰 3GS가 나왔을 때 네네. 그때 이제 샀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저만 쓰잖아요. 네.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사람도 아이폰 쓰고 옆에 사람도 쓰고 자동 버스 타면은 옆에 네. 사람도 쓰고 있고 지하철 타면 옆에 사람도 쓰고 있고 그러면 그때는 아 애플에 투자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이런 접근이 굉장히 네.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을 찾다 보면은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일단 허니버터치 나왔을 때 네. 그 허니버터치 열풍이 불기 전에 그 편의점에 2 플러스 1으로 팔았어요. 아... 그때 진짜 막 신상품 막 나왔을 때. 네. 프로모션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그 2 플러스 1이어서 그걸 사서 먹었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았거든요. 저도, 예, 네, 저도. 근데 동생은 맛있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뭐지 했는데, 갑자기 열풍이 불더니, 주가 엄청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내 취향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취향을 보라는 거에서 굉장히 그쵸. 또 공감이 가고, 근데 이제 그 열풍이 분 것들 보면은,
아, 넷플릭스에서 요즘 오징어 게임이 잘 나간다는데 딱 보면은 벌써 이미 다 올라가 있는 거 이미 올라갔죠. 맞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못 썼잖아요, 그거. 못 써요. 네. 그런데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분할 매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비싼데 네. 한 번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시려고 네. 많이들 해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사실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맞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네.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도 좋아해.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업 분석이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이 기업이 그러면 그 다음 차기작은 뭘까? 네네. 타기작은 뭘까? 이런 네.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네. 그런 기업 분석이 되고 네. 그다음에 분산 투자가 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되면 네. 분명히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생활에서 어, 이거 괜찮다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런 기업들 찾아서 기업을 분석한 뒤에 분할 매수를 하나 그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어, 그렇게 샀어요. 네. 그 이거 언제 팔아야 되는 건데? 팔아야죠. 언제 팔아야 돼요? 사실 파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네. 그리고 파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네. 많은 분들이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견디는 거. 네. 그것보다 네. 주식 가격이 오를 때 견디는 걸 더 힘들어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이 뭐 10% 빠졌어. 그러면 이거 막 전전긍긍 하겠죠. 근데 네. 주식 그러다가 주식 가격이 20% 오르고 네. 30% 올랐어. 그쵸? 그러면 더 전전긍긍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내일은 20%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주식이 30% 올랐다가 10% 떨어져서 뭐 이렇게 한 15% 됐다. 네. 그러면 이 떨어진 거에 대한 손실을 굉장히 네. 집중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결국에는 네. 내가 팔 가격도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저도 네. 잘 못 맞추고 네.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그쵸, 봐요. 저는 없겠죠. 뭐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러지 네. 못하니까 네.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네. 매도하실 때도 한 번에 매도하지 마시고 네. 한번 팔고 한번 팔고 한번 팔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파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특정 타이밍이 아니고 내 목표 주가에 맞춰서 파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기간을 정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거의 이제 목표 주가를 정해놓는 네. 게 사실 룰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정해요. 네네. 그냥 아, 이 정도 가면은 네. 이 정도 가면은 팔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지만 네. 그 이후로 이제 기업 분석을 좀 더 많이 하시고 좀 실력이 네. 쌓이시면은 네.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뭐 P-ratio 퍼라든지 네. 아니면 PBR이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뭐 이번 분기에는 얼마 벌었고 다음 분기에는 얼마 벌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네. 이제 가격을 산출하죠. 그럼 이제 그 가격 목표 주가 산출을 네. 주로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네. 네. 감에 의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쵸. 많은 분들이 감에 의해서 하는 거를 되게 무시해요. 근데 네. 분명히 투자는 운도 따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첫 번째는 감에 의해서 네. 하시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시가총액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됐을 때 내가 이 주식을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네. 네, 그 다음에 P/P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주가 대비해서 내가 얼마 버는가 네. 네,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몇 배가 되면은 내가 팔아야겠다 이런 기준을 조금 세워놓으시는 게 네. 바로 시나리오를 쓰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때 팔고 요렇게 됐을 때 팔고 아니면 요렇게 됐을 때 사고 그런 것들의 기준을 좀 잡아놓으시면 네. 진짜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분산 투자하면은 이제 A, B, C 그냥 다섯 개, 일곱 개 사고 나 분산 투자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돈이 되는 올바른 분산 투자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섹터를 아셔야 돼요. 섹터. 계란을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계란을 담으실 때도 똑같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으시면 네.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IT 쪽에 뭐 삼성전자, 뭐 애플, 뭐 SK하이닉스, 네. 뭐 마이크론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네.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같은 섹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IT 섹터, 뭐, 그 다음 뭐, 다른 뭐, 뭐, 경기 민감주, 네, 경기 네. 방어주, 뭐, 이런 섹터를 나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네. 가져가셨을 때, 네.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오르내림이 네. 다 이렇게 섹터마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한 번에 크게 버는 거는 사실 쉽진 않죠. 네. 그래서, 네. 네.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한 번에 많이 잃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집중 투자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 리스크가 이제 분산돼서 이제 이익도 분산되는 게 당연한 건데. 맞아요. 아,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주식으로 뭐 조금 벌자고 그러는 거 그냥 하고서 그냥 네. 몰빵 하시는 분도 있긴 네. 있더라고요. 그 현재 그러면은 어떻게 분산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네. 큰 틀에서 자산을 나눠 놓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부동산, 네. 뭐 다른 뭐 금, 네. 뭐 채권, 네. 뭐 암호화폐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자산을 한번 나누고 네. 또 주식 안에서도 한국 주식, 미국 네. 주식 뭐 그리고 그 한국 주식 안에서도 섹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섹터별로 나누고 네. 미국 주식에서도 섹터별로 나누고 하지만 주식 종목 그러니까 종류를 네. 뭐 많이 가져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막 한 막 30, 40개씩 들으신 네, 분들도 있는데 있어요. 네. 그분들 또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그냥 이렇게 분산해서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ETF를 네. 사시는 게 낫다. 네. 근데 내가 조금 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솔직히 저는 말씀드려서 10종목 이하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봐요. 10종목 기업 분석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 한국 미국 다 글로벌 다 합쳐서 10종목. 네. 한 10종목 이하면 좋지 않을까. 네. 아니면 정말 ETF로 가셔도 돼요. 종목마다 그냥 섹터마다 ETF가 좋은 ETF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중에 가장 비중이 크신 건가요? 미국 주식은 지금 네. 조금 줄였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네. 조금 올라 있어서 네. 네, 조금 이제 리밸런싱을 했고요. 네. 지금은 한국 주식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 이제 책에서도 이제 강조하셨지만 리밸런싱이라는 단어가 일반 투자분들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리밸런싱이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리밸런싱은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내가 시작할 때 네. 한국 주식 뭐 안에서 어떤 뭐 주식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그리고 네. 미국 주식도 어떤 종목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네.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네.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종목은 올라있고 네. 어느 종목은 내려있고 뭐 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코로나 이 시기처럼 네. 그럴 때는 뭐 리밸런싱 하면 안 돼요. 네, 다 내려갔을 때는 네. 언제나 리밸런싱은 뭔가 높낮이가 있을 때 밸런스를 맞추는 거니까 네. 어느 건 올라가 있고 어느 건 내려가 있을 때 이 네. 올라가 있는 거를 조금 팔아서 내려가 있는 거 사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좋은 기업들을 사놔야지 올랐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거든요. 그렇죠. 내려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네. 근데 기업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을 또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리밸런싱은 어쨌든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면 자산이 조금 커지고 또 이제 높낮이가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맞춰주면 또 자산이 커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진 투자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냥 극단적인 리밸런싱을 위해서 그냥 한국 주식시장에 5,000만 원 넣고 미국 주식시장에 네. 5,000만 원 넣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분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아서 5,000만 원이 8,000만 원이 됐고 네. 한국 시장이 좀 나빠가지고 2,00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럼 똑같이 1억은 맞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리밸런싱 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주식의 종목들을 팔고 네. 한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5,000도 5,000 맞추는 건가요? 그죠. 이런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럼? 결국에는 마켓 네. 타이밍이에요. 마켓 타이밍을 모르니까 리밸런싱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주식을 사서 네. 이 주식이 여기까지 오를 거라는 계획은 네. 있지만 네. 사실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주식이 내려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는 내가 현금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이상 현금 투입할 게 없을 때는 어떻게 네. 하실 건가요? 그러면 어느 종목인가 올라 있는 종목을 팔아서 네. 네. 그 종목을 살 수 있다면 네. 좋은 방향인 거죠. 그렇게 계속 뭔가 이 자산을 키워가는 데 집중을 하셔야지 네네. 많은 분들이 수익률에 되게 집중을 그쵸. 하세요. 그쵸, 그쵸. 나 수익률 몇 퍼센트 났어. 네. 나 수익률 막 뭐 몇 퍼센트야. 이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밸런싱을 하면 수익률은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였던 수익률이 그쵸, 그쵸. 0이 네.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였던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하지만 그거 뭐 내가 사자마자 또 올라오진 않을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면 더 떨어져요. 수익률은. 그래서 저는 네. 지금 한국 주식은 수익률은 마이너스예요. 미국 주식은 아직 조금 플러스인데 네네네. 그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네. 사실은 자산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커지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리밸런싱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네. 내가 시장에 민감하지 않아도 돼요. 네.
지금 뭐 반도체 되게 힘들잖아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뭐 한 8만원, 9만원 네. 가다가 10만원 간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한 7만원, 8만원 이렇게 가면 네. 힘들잖아요. 그치, 힘들죠.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리밸런싱을 하시게 되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주식을 좀 팔아서 한국 주식 살 수 있는 거죠. 네. 네, 시장에 민감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리고 리밸런싱 할 수 있어요. 네, 분산 투자 해놓으면.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시나리오. 네네. 어느 정도 되면 팔아야지. 어느 네네. 정도 되면 또 사야지. 네네. 이런 기준들을 나만의 기준들을 세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책에서 이제 기계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수라는 거는 그냥 그 가격이 있으면 그냥 사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떤 특정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냥 맞아요. 일정 정도 사는 건가요? 그냥 사요. 네. 매일 사셔도 되고요. 네. 매주 사셔도 되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사셔도 되고요. 네. 그 기준은 사실 정하기 네. 나름인데 네, 네, 네. 저는 이런 기계적인 매수를 하실 때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네. 아무 주식이나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기계적인 매수를 한다는 거는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쵸. 내가 매일 산다는 거는 네. 개수를 늘리고 싶다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내가 뭔가 이 한 주에 뭐 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뭐 천만 원어치 사야지 이렇다기보다는 네. 내가 이거를 뭐 100주 사야지 1000주 사야지 이런 네.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이어야 돼요. 그러면 검증이 되려면 네. 사실은 순위를 봐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1, 2, 2위, 3위 네. 뭐 이 안에서 한국 주식이나 뭐 미국 주식이나 1, 2, 3위 뭐 한 10위 안에 네. 정도 들어가는 시가총액이 있는 기업 네. 또는 그 나라에서만 수익이 창출되면 안 돼요. 해외에서 다른 곳에서 네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만 수익이 창출된다면 사실은 수익이 그렇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만 해외에서 또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다면 네. 수익은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한 수익이 있을 것 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네. 뭐 매일 이렇게 사시거나 네. 매주 사시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사시거나 하시는 계획을 세우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수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좀 믿을 수 있는 뭐 사업 확장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1등 우량 기업에 맞아요. 그냥 주가를 보지 말고 특정 시기에 그냥 돈이 있으면 특정 금액을 있으면은 사라는 거죠. 맞아요. 뭐 주가 많이 올랐든 떨어졌든 그냥 맞습니다. 사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뭐 썸네일에 제목 되게 자극적인 거 많잖아요. 뭐 이거 사면 된다. 맞아요. 그래서 오르는다, 폭등한다 이런 거 많은데 종목 추천해 주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일단은 종목을 네. 추천해 주는 자체는 나쁜 네.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불법이기는 하죠. 그분이 뭐 이제 어느 정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추천을 네. 해주는 건 불법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자격이 있는 분들이 추천해주는 건 사실 뭐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유튜버 안에서 사실 자격을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검증됐는지도 네. 모르니까 조금 네. 멀리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습관이 형성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졸업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네. 추천을 계속 받다 보면은 네. 계속 추천을 받아야 돼요. 투자 습관이라는 거는 정말로 습관이거든요. 운동 습관처럼 네네. 누가 운동을 계속 시켜줘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는 스스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추천을 해주는 시작이 있지만 네. 결국에는 내가 기업 분석을 해서 발굴을 해야 되고 내가 네네. 그것들을 가져가야 되니까 투자 습관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좀 추천받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투자는 이렇게 왕창 누군가 이렇게 막 투자하자 이래서 하는 투자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제 시세 조종도 될 수 있고 네, 그쵸. 뭔가 네. 이런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언제나 투자는 개인적인 거거든요. 우리 투자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그쵸, 그게 힘들죠. 투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되게 외로워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것들을 견뎌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투자 같이 해서 사실은 네. 잘 되기 힘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의 투자 스타일도 다르고 네. 그 사람이 투자하는 것과 내가 투자하는 것도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언제나 투자는 개인적인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추천해 주시는 분들은 조금 네. 멀리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요즘에 보면 진짜 슈퍼게임이라는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시고 해서 많이 하시죠. 그분들 팬덤도 굉장히 많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뭐
저는 그분들이 영상을 잘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제 종목 같은 것도 어떤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의견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 의견. 네. 네, 믿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사실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몰라요. 아실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그분들이 기업 분석하시는 실력은 진짜 뛰어나겠죠. 그쵸. 왜냐면 그래서 이제 돈을 버신 거고 네. 슈퍼 개미가 되신 거니까. 네, 네. 그런 의견을 듣는 거는 네.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네.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 안 돼요. 네. 그분들이 추천해줬다고 무조건 사거나 그분들이 간다고 했다고 무조건 사거나 네. 사실 그러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쵸. 투자자는 온전히 손실도 자기가 떠안아야 되고 수익도 온전히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천들 의견만 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네. 네,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책에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 주씩 살 그러니까 하루에 한 주씩 살 주식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던데 네. 이거는 하루에 한 주씩 사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에 한 주씩 사 본 적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얼마 동안요? 요즘도 가끔 해요. 아 진짜? 아니 어떤 종목으로 어느 기간 동안 사신 거예요? 거의 1년 1년 동안 예, 네, 한 6개월에서 네. 1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성과가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죠. 아, 정말요? 왜냐면 그 종목이 네. 삼성전자 우선주였어요. 아, 진짜요? 아, 정말 좋았겠네요, 그럼. 네, 아까 말했듯이, 네. 시총 5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이었고, 그렇죠. 네. 또 글로벌한 수익이 네. 나는 기업이었고, 네.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배당도 많았겠네요. 네,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한 주씩, 또는 하루에 두 주씩, 또는 뭐 일주일에 뭐 한 다섯 주, 네. 여섯 주씩.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서 또 팔 때도 네. 이제 한 번에 팔지 않고 이제 네. 분할 매도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렇게 또 사서 또 한 번 매도하고 네. 또 한 번 이제 샀는데 지금은 물려 있죠. 아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주씩 사봐야겠다 이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매일 사는 게 좋았어요. 뭔가 네. 자산을 구입한다는 거 매일매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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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잖아요. 네, 내가 그쵸, 뭔가를 그쵸. 사는 거. 네. 내 돈을 주고 뭐 네. 핸드폰을 산다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매일매일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자산을 매일 획득하는 기쁨이 네. 사실 되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그게 오르면 더 좋겠죠. 그쵸. 근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건 좀 감안을 하시고. 네. 매일매일 사면 그런 기쁨이 있어요. 진짜. 내가 이 자산을 매일 사는구나. 내가 그럼 이 자산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겠구나. 네. 또 삼성전자 우선주는 특별히 또 분기마다 배당도 줘요. 네, 그쵸, 그쵸. 네. 예. 그럼 내가 이 배당금을 받아서 뭐 네. 해야겠다. 그럼 배당금을 네. 받는 거는 네. 사실 주식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네. 배당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주식수가 네. 뭐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런 계획도 세울 수 있거든요. 내가 배당 받아서 뭐 여행을 가야지. 배당 받아서 네.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지. 네. 이런 계획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거 되게 행복해요. 그렇게 그 하루에 한 주씩 1년 정도의 기간을 사면서 네.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일단 마켓 타이밍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네.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네. 시간도 정해놓지 않아요. 네. 그냥 아침에 사거나 뭐 저녁에 네. 사거나 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주가가 사실 아침에 올랐다가 그쵸. 저녁에 내릴 때도 있고 네, 그쵸, 그쵸. 아침에 내렸다가 뭐 장 끝날 때 오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네. 사실 장 끝날 때 오르면 아침에 산 게 괜찮지만 네. 장 끝날 때 떨어지면 아침에 산 게 후회가 된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쵸. 그런 후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난 내일 또 살 거니까 네. 모레 또 살 거고 네. 다음 주에 또 살 거니까 이 주식이 이번 주에 떨어지든 오르건 네.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네, 결국 내가 팔 때 오르면 네.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인터뷰를 보고서 야 저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다 하고서 하루에 한 주씩 사봐야겠다. 네. 그럼 아무거나 또 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좀 종목을 골라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네. 상위 안 돼요. 그리고 수익이 글로벌하게 나야 된다. 네, 네. 네.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네. 삼성전자에 매일매일 산다고 해서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네. 뭐 이런 거 알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살 수 있는 건 내가 이 주식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어디서 돈을 버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네. 뭐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 사업에서 얼마 정도 버는지, 그리고 가전 사업에서 얼마 정도 버는지, 반도체에서 얼마 정도 버는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네. 그 정도는 아셔야
한 주에 뭐 하루에 한 주씩 사시든지 한 주 일주일에 한 주씩 사시든지 그런 게 가능하죠. 그럼 이제 글로벌한 사업을 하고 또 이제 시가총액 뭐 다섯 개 안에 들어갈 정도면은 사실 매일매일 살 기업은 주식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네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그냥 네, 대중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맞아요. 것들을 그냥 사서 모으는 네. 개념이겠네요. 맞아요. 투자를 하실 때 삼성전자 오후 투자하시면 배당도 분기마다 받으셨지만 그렇죠. 그 배당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일단 배당주는 네. 배당을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것들이 네. 있고 네. 배당을 받으면서 주가가 네.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일단 버리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 네. 배당을 주는 이유는 네. 다른 곳에 네. 투자하지 않고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특이한 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쌓아놓은 돈이 엄청 많아서 네, 네, 배당도 그렇죠. 줄 수 있고 네. 재투자도 할 수 있는 기업인데 네, 네. 보통의 기업은 사실 배당을 시작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성장이 사실은 조금 더뎌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네. 더 이상 이 음료에서 코카콜라의 성장은 그렇게 그렇죠. 크지 않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자금들을 사실 배당으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주를 접근하실 때는 네. 배당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내가 배당도 받고 주식 가격도 네. 네, 올릴 거야 뭐 배당 성장주라고 하는데 그런 네. 거 고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실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배당주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기준으로 보고서 고르면 좋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네. 뭐냐면은 네. 뭐 보통준지 우선준지는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주는 이제 그 임시총회에 가가지고 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네. 그리고 우선주는 보통은 이제 없고 네. 배당을 조금 더 네. 많이 줘요. 그러니까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배당률 네. 내 주가가 만 원인데 배당을 천 원 줘 네. 그러면 10%의 배당률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배당률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배당률이 너무 낮으면 사실 배당주로서의 역할이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률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배당성향이라는 네. 거죠. 배당성향은 뭐냐면 이 기업이 이익이 뭐 만 원이 났어. 네네. 근데 배당을 뭐 5천 원 할 거야. 그러면 배당 성향은 50%인 겁니다. 그래서 만 원을 벌었는데 9천 원을 배당할게. 그럼 배당 네. 성향이 90%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네. 90% 주면 좋죠. 네네. 주주들은 좋아요. 근데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게 네네. 기업의 돈을 쌓아놓지 않고 다 풀어버린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기업이 뭐 다른 데 투자하기도 힘들고 그쵸. 더 이상 뭔가 회사가 굴러가기도 힘들고 네. 사실 그런 이유는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주주가 뭐 배당을 더 많이 네. 가져가려는 그런 네.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네. 그 세 가지를 딱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통주 우선주 그 다음에 배당률 그 다음에 배당 성향 이렇게 세 가지. 보통주 우선주인지 이제 구분하시는 방법은 우가 이제 뒤에 붙어 있는 맞아요. 거. 네. 네, 뭐 현대차 우, 네, 삼성전자 우 붙어 있어서 알 수 있는 네. 거고 배당률은 그러면은 몇 프로센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배당주로 접근을 하셔서 배당을 받으시려면은 네, 네, 네. 적어도 2%는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거보다 더 많은 배당률을 가진 주식도 있는데 네, 네, 네. 그것들은 사실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배당률은 2% 정도 이상은 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시중 금리가 네. 네. 0%대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실 1%만 돼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주식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그쵸. 언제나 생각하셔야 네. 돼요. 배당만 받고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 이상은 돼야 배당주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게 배당률을 마냥 높은 주식에만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닌가 봐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배당률이 네. 높다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아. 그건 다 똑같지는 않고 이 회사는 왜 배당을 이렇게 많이 네. 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 기업 분석을 하셔야 돼요. 네. 주식 투자를 또 하시면서 이제 주식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네. 시나리오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를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네. 뭐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따라서 이렇게 가실 수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나는 여기서 몇 퍼센트 팔 거야 이런 네. 것도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요. 네. 이 기업의 뭐 수익이 뭐 얼마면 네. 나 요 정도는 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지수, 그러니까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네. 뭐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 내가 이 주식을 팔 거야.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3일, 뭐 2주 연속 이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나 어느 정도 팔 거야.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요. 진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하셔야 되는 게,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 뇌동매매라고 해서 내가 주가가 오를 때 팍 팔아버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손절을 팍 쳐버리고 이러는 행동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마켓 타이밍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일반인 투자자들이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결정하는 정도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훌륭해요. 네. 그럼 실제로 그 시나리오 작성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두고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세요? 일단 저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건 지수. 지수. 뭐 코스피, 코스닥. 그렇죠. 지수. 지수를 기준으로 좀 많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환율.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환율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에 따라서 자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데, 그거를 신경 쓰시라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걸 논할 수도 있는데, 환율이 올라갔을 때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환율이 내려갔을 때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뭐 앞뒤가 조금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뭐 행해지는 상황인데, 보통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사실 우리나라 지수는 오르기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기반이고 거의 이제 수출로 우리는 많은 그 외환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율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시장 보셔야 돼요. 미국 주식 시장이 미국 전 세계 주식 시장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정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사실 그 시장에서 오르고 내리는 게 다른 나라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시나리오 그럼, 작성하실 때 그런 거를 다 반영해서 시나리오 작성하기라는 게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처음부터 이걸 다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정도의 시나리오를 쓰시고, 이제 기업 분석을 조금 하시고 이제 더 이제 깊이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제 뭐 지수, 금리, 환율, 뭐 미국 시장 이런 거 고려하셔서 시나리오를 써보기 시작하시면 훨씬 더 투자가 폭넓어지고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오르내림에 좀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투자에서 성공하기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에서 사실은 시장이 잘 올라가면 많은 사람이 성공하겠지만, 이게 항상 올라갈 수는 없고 또 이제 하락장도 있고 횡보하는 장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실패하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너무 조급해요. 오늘 샀는데 내일 올라야 돼. 이번 주 샀는데 안 올라. 이 조급함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급하다는 거는 뭔가 급하다는 거니까. 급하게 준비하고 뭔가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실수를 하는 거는 결국엔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함. 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욕심, 탐욕.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월급을 150만 원 받았는데 내가 주식 투자 해가지고 이거 300 만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안 돼요 그거.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돈을 이 돈까지 만들어야겠다라는 거는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되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 그 다음에 행복 쾌로라는 게 있어요. 나 진짜 이거 사면 무조건 오를 것 같아. 무조건 될 거야. 무조건 돼. 무조건 가. 안 됩니다. 주식 가격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일단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셔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면은 안 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치, 힘들죠. 보통은 거의 안 돼요. 행복회로. 내가 이거 사면 진짜 행복할 거야. 뭐 1억 넣었는데 2억 되면 얼마나 행복하죠. 당연히 힘들지.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회로를 돌리는 거. 그러니까 조급함, 탐욕, 행복형 이거는 조금 피하셔야 돼요. 요즘 뭐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 금리가 저렴하다 보니까 종잣돈 뭐 1,000만 원 모으는 게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 하자. 뭘 힘들게 천만 언제 모아서 그걸 하냐. 빨리 그냥 금리가 저렴하고 이자가 저렴하니까 이걸 그냥 대출 받아서 이 천만 원을 중탁돈 삼아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 빌려서 투자하셔도 돼요. 되는데 네. 과연 내가 그런 실력이 되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네. 네. 되게 뭐랄까 네. 솔직해지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실력이 되는가. 네. 네. 근데 돈을 빌리면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급함이 생겨요. 돈을 빌렸을 때 그쵸. 사실 금리가 있잖아요. 네.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이자보다는 주식 가격이 올라야 돼요. 네. 사실 그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네. 일단 그 조급함 때문에 네. 오르고 내리는 거에 계속 신경을 쓰게 돼요. 제가 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 분석,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모든 것이 네. 마켓 타이밍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조급함이 생기고 빌린 돈으로 하게 되면 네. 마켓 타이밍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빌린 돈으로는 네. 많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내가 실력이 된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이 기업을 분석해 봤는데 괜찮다 네. 근데 주가가 뭐 형편없이 내려가 있다 그러면 빌리셔야죠 빌려야 되죠 그게 레버리지 투자고 결국에는 레버리지 투자로 가서 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생기는 거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내 돈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네, 그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그 네.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네. 내가 알고 내가 실력이 있을 때 레버리지를 쓰셔야지 빌린 돈을 쓰셔야지 안 그러면 네. 네, 힘들어지실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네. 빌린 돈은 안 하시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죠 네. 저는 비추하시는 거죠? 비추해요.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비추해요. 네.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긴 시간 동안 말씀하셨지만, 네. 제이포님이 지금까지 이제 투자를 쭉 해오시면서, 아, 나는 결론적으로 투자해보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라는 노하우,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기업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기업 분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뭐 기업 분석을 뭐 거창하게 뭐 재무제표 뭐 다 뜯어보고 뭐 네. IR한테 전화해 IR이라는 건 이제 주식 담당하는 그 기업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IR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네. 뭐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알고 있는 정도는 뭔가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 정도가 네. 뭐 더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도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기업 분석 꼭 네. 점점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분산 투자 네. 한 종목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몰빵하는 거 네. 사실은 실력이 없을 때는 하시면 안 돼요 실력이 있을 때는 집중 투자 하셔야죠 네 레버리지도 쓰시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분산 투자 꼭 나누셔야 돼요 네. 섹터별로 나누시고 네. 뭐 시장별로 한국 시장 네. 미국 시장별로 나누시고 또 자산군으로 나누시고 네. 주식시장 뭐 부동산 채권 금 뭐 암호화폐 뭐 이렇게 네. 나누시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네. 꼭 분할해서 사시고 분할 매도 네. 하시고 가끔 뭐 저도 한 방에 사거나 한 방에 팔 때 있어요 감에 네. 의해서 할 때도 있는데 보통 이제 철칙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이제 리밸런싱은 자연적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키기 어렵고 네.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거 첫 번째 기업 분석, 분산 투자,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리밸런싱 이렇게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정보를 얹추된 통로가 이제 유튜브가 됐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유튜브에 진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엄청 많죠. 실력 가지신 분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을 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책에 이제 절대 보아서는 안 되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어떤 건 절대 안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뭐 유튜브 채널 디스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부정적인 단어 쓰시는 분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썸네일에 네. 대폭락.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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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간다. 네네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 폭락 시 뭐 네. 한국 시장 대폭락 네네네. 뭐 미국 시장 이제 뭐 50% 이상 빠진다 네네. 이런 제목을 한번 쓰실 수 있어요 네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쓰거든요 네. 왜냐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니까. 네 관심도 네. 있고 이러니까 근데 네. 계속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틀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거로 바뀌는 거는 네. 문제가 안 돼요. 네. 긍정적인 걸 좋은 걸로 바뀐 거니까. 네. 근데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인 걸로 바뀌면 네.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유튜버가 네. 흥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 좋게 되면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문제 안 삼아요. 문제가 안 생기지. 네. 그러니까 네. 좀 믿고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비속어 쓰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뭐 야 얘 삐 막 이런 거 있으신 분 있는데 개인적인 뭐 이렇게 성향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걸으셔도 된다. 왜냐면 언어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그쵸. 품격이 나오는 거고 네. 인격과 품격을 통해서 실력이 사실 쌓아지는 거고 네. 그 투자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예상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자료 뭐 환율이 뭐 이렇게 올랐을 때 지수는 네네.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뭐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런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네네. 그리고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네. 뭐 미국 시장 내일 뭐 다음 주 이내로 뭐 몇 프로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주구장창 예상만 하세요. 뭐 이 주가 이 정도까지 갈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파셔서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이런 예상만 하시는 분들 뭐 차트 보시는 분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예상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셔야 되고 또 이거는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말을 자주 바꾸는 채널 이 좋은 채널이에요. 말을 안 바꾸는 채널을 네. 걸으셔야 돼요. 뭐냐면 네. 주식시장은 매일 등락이 있고 네. 매일매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오르내리거든요. 네. 근데 내가 오늘 한 말이 내일 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번 달에 했던 말이 이번 달에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죠. 네. 저는 사실 2020년 말부터 한국 주식 2019년 말부터 한국 네. 주식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한국 주식 이제 오를 거라고 했는데 네. 코로나 이제 직격탄만큼 네. 내려갔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진짜 틀린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해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꾸면 싫어하세요. 그쵸. 왜 말 바꾸냐. 네, 그쵸. 뭐 줏대도 없냐. 근데 그쵸.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은 따라가야 돼요. 네. 내가 뭐 신념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좋은데 네.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상황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채널. 그러니까 말을 안 바꾸는 채널을 좀 걸으셔야 돼요. 내가 뭐 저번 달에 뭐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채널은 좀 걸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종착지가 여기에요. 사실은 유료방. 돈 받고. 돈 받고 하겠다. 네. 이 일로 들어오면 얼마 주시면은 이 이상의 네. 수익 가져갈 수 있다. 고급 보여주겠다. 네, 맞아요. 네. 그 유료방으로 좀 뭐 유튜브 가입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네. 유료방 있어요. 네. 뭐 천만 원 내면은 종목 추천 네, 맞아요. 네. 추천해준다. 뭐 이런 방들은 좀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료방은 100% 걸리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유료방은 100% 걸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굳이 돈 받고 네. 종목 추천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쵸, 여러분 그쵸.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진짜 좋은 종목이 있어요. 알리고 싶으실까요? 그렇죠. 내일 올라가는 거 아는 종목 나만 사세요. 네. 예.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나만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알려줄까요? 그분들이. 네.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너무 이제 경기가 과열되고 주식이 많이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막 지금 경기가 네. 과열되면서 이제 뭐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 슬슬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세계 경제 위기라든지 뭐 아니면 코로나 발목 위기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지수가 폭락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지수가 폭락할 때는 연금 저축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좋죠. 너무 이제 참신해가지고 네. 왜 연금 저축을 시작해야 돼요? 지수가 폭락하면? 일단 연금 저축은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한번 넣으면 보통은 5년 이상, 네. 네. 길게는 20년, 30년 이상 네. 묵혀둬요. 네, 네, 네. 그러면 지수가 떨어졌을 때 사실 지수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쵸. 지수가 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쵸.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쵸, 계속해서 한 20년 네. 동안. 네. 그러면 사실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상품이니까 네. 지수가 떨어졌을 때 연금저축을 더 많이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 돼요. 왜냐면 지수는 결국 올라갈 네. 거거든요. 그 네. 시간 싸움인데 네. 네. 그리고 떨어지기도 할 거고 그러면 지수가 내려갔을 때는 네. 아무래도 내가 장기 투자에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금을 하시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장기 투자의 목적이 강한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 때 시작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사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은 그 수익률이 나중에는 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책에서 이제 이렇게 뭐 주식을 무조건 해라 이것만 해라가 아니고 주식과 부동산과 사업을 함께 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틀을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주식, 부동산, 사업. 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선 돈을 벌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뭐 다른 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무수히 많지만 그래도 가장 큰 건 이 세 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해서 성공하신 분은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네. 보통 두 개 이상은 하십니다. 뭐 주식은 안 하셔도 부동산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 주식을 하시거나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업이 커지면 주식을 갖고 있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자기 회사에 그렇게 하시거나 그런데 한 가지만 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업은 이제 근로소득도 포함이 돼요. 근로소득만 하시려는 분. 나는 부동산 주식 안 할 거야.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막 100만 원을 지금 버는 거, 10년 후에 100만 원을 버는 게 과연 똑같은 가치일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으시면 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한 달 안에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부동산, 사업 이 셋 중에 적어도 두 가지는 동시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하고 또 한 가지를 하고 또 한 가지 시작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주식을 먼저 하고 그다음 부동산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뭐 근로소득을 하면서 나 주식을 좀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시면 제일 좋고 두 가지는 무조건 동시에 하셔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세 가지예요. 그렇죠. 바로 시작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셔서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 또 그걸 실력으로 나왔을 때 아주 빛을 발하는 시간이 나올 겁니다. 지금 세 가지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세 가지 다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에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암호화폐에 좀 관심을 갖게 된, 투자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가요? 일단은 암호화폐를 저는 2020년부터 채굴을 시작했어요. 채굴이요? 네. 아, 이렇게 사고 파는 거 말고 채굴이 이더리움, 끝나는 거? 네, 이더리움 채굴을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또 이제 암호화폐 스승님이 계신데 그 스승님을 통해서 제 동생인데 암호화폐는 스승님이에요. 그 동생을 통해서 암호화폐 채굴을 그때부터 했는데 사실 그때는 다 이제 말하면 아 제이폼 네가 갈 때까지 갔구나. 네가 이제 그런 것까지 하는구나라고 예상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왜냐면 그 채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됐으니까요. 암호화폐에 굉장히 뭐랄까 조금 이제 관심을 두셔야 되는 이유는 그냥 단 한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이에요. 이게 뭐 큰 돈이 된다. 이게 뭐 진짜 지금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사실 두 번째예요. 경험이거든요. 진짜 암호화폐가 활성화되고 좋은 자산이 되면 그때 이제 뛰어들려고 하시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늦었죠. 다 올랐겠죠? 힘드실 거예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습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손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면 경험이 쌓여요. 그러면 암호화폐가 사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정말로 좋은 자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좋은 자산이 됐을 때 내가 경험도 있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꼭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근데 암호화폐가 이제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이름도 못 들어가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죠. 어떤 거를 좀 좋은 암호화폐라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주식하고 똑같아요. 시가총액. 처음 1위는 지금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고 뭐 3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을 사셔야죠. 그러니까 왕창 사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똑같아요. 분할 매수. 하루에 뭐 4,000원씩 산다든지 4,000원의 기준은 커피값입니다. 4,000원씩 사신다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뭐 10,000원씩 사신다든지 뭐 한 달에 내 월급에 뭐 한 5%만 사보신다든지
그러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뭐 빠질 때는 막 30, 40%, 막 50%까지 빠지고 또 급등할 때는 또 막 60%, 70% 급등하니까.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거.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네. 독서를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유튜브를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사자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유튜브를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책을 먼저 보시고. 네. 그래서 관심을 조금씩 기울이시고 암호화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면 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실 거예요. 네.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빚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저렴하니까 그걸 그냥 갖고 와서 그냥 굴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지금 뭐 경기가 좀 과열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고점이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이걸 없애버리는 네. 전략을 써야 되는 건지 고민 많은 것 같은데 이 빚은 어떻게 좀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빚을 가지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면 부담을 좀 가르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 4% 이상, 5% 이상의 그런 금리를 갖고 있는 부채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사실 그것을 먼저 상환을 하시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투자나 이런 거는 좀 제쳐두고 저축은 제쳐두고 일단 고금리의 그 상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들을 상환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일단 좋은 빚과 나쁜 빚을 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빚은 뭐냐면 그 빚을 통해서 나에게 소득이 들어오는 건 좋은 빚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빚은 내가 그 빌린 돈을 통해서 내 돈이 계속 나간다. 그럼 나쁜 빚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좋은 빚은 어떤 거냐면 내가 뭐 건물을 뭐 한 칸 임대하는데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빌린 것을 월세를 주거나 해서 임대료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이자를 내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라는 게 뭐 1,000원이어도 되고 2,000원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많으면 돼요. 조금이라도.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빚이에요. 청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쁜 빚은 뭐냐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고금리. 뭐 이런 거 내가 뭔가 빌려서 뭐 월세를 주고 했는데 월세보다 빚이 더 이자가 더 많이 나가 그러면 그거는 청산하셔야 돼요. 네. 그런 좋은 빚과 나쁜 빚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런 빚들을 사실은 나쁜 빚들을 청산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절약 그다음에 저축 그다음에 투자예요. 이 절약과 저축이 안 되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무조건 돼야 되는데 빚이 있으면 절약과 저축이 안 돼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먼저 상환을 하셔야 돼요. 나쁜 빚을 무조건 먼저 상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일단 이 빚이 나쁜 빚인지 좋은 빚인지 구분부터 해야지. 그렇죠. 무조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빚이란 건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이 빚을 지게 된 원인을 따져봤을 때 이 빚으로 인해서 내가 그 빚에 대한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면은 그렇죠. 좋은 빚인 거고 맞아요. 그 이자만 계속 나가고 있으면은 이거는 좀 나쁜 빚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또 한 가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뭐 그 집을 사실 때 대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살 집을 사는데 돈을 대출받아서 이자만 내고 있다. 그럼 이거 나쁜 빚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내가 집에 그 사는 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나한테 내는 거잖아요. 내가 그 집에 월세를 산다고 했을 때 그 이자보다 그 월세가 더 높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빚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을 뭐 이렇게 상계시켜서 뭐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고 해서 좋은 빚이 무조건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무형 혜택일 수 있어요. 그 혜택을 잘 계산해 보셔서 내가 좋은 집을 사는데 이런 돈을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거 내가 좋은 집을 살아서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 그건 좋은 빚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에 있어서 운동도 습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아까 가장 중요한 건 식이요법이에요. 네.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이 먹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네. 습관이거든요. 운동도. 네. 그리고 네. 다이어트도 습관이고 뭔가 내가 식이요법 하는 것도 습관이고 네. 내가 확 살을 뺐다가 확 다시 살이 찌는 이유는 습관이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확 벌었다가 네. 손실이 확 나는 이유는 습관이 없어서 그래요. 습관을 가지시면은 네. 점점 자산이 불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니까. 자산 가격은 오르니까. 네. 자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짜장면을 몇십 년 전에 뭐 먹은 가격과 지금 가격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지만 그 짜장면을 판매하시는 분은 돈을 그만큼 더 많이 벌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재료비도 올랐어요. 그쵸, 그쵸. 네,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만 자산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습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업 분석, 네.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리밸런싱 이 네 가지의 습관을 꼭 지키시면 네. 결국에는 성공하실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